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불안정한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공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의 인식과 홍보가 부족해서 가입률이 낮습니다. 정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했습니다. 3년 전부터 달마다 3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매달 5만 원에서 70만 원을 내면 폐업이나 사망,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까지 낸 돈을 복리의 이자율을 적용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노후 자금 사용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입하는 동안에는 해마다 이제 어서부터 할때 세금 공제 받기 때문에 저희 지역보다 크고요.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한해 납부 금액의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있고, 압류, 담보, 양도가 금지돼 매달 낸 돈을 안전하게 적립해 생활 안정 자금이나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뭐 압류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저희 쪽에 냈던 그 공제금에 관해서는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북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2만 7천여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할 정도로 경영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22만여 명 가운데 만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떨 때는 수익 맞춰서 한달 결산을 보고 나면 뭔가 운영할 수 있는 여유들이 생겨야만이 그 부분까지도 넣을 수가 있는데 우선 당장 어렵다 보니까.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져 공적 안전망인 노란 우산 공제의 가입도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윤상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전북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서 3,608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수출 역량 강화, 해외 마케팅, 해외 규격, 인증 등 25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33%포인트가 늘어난 3,60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 진출 전용 프로그램인 차이나 하이웨이의 지원 규모를 지난해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오는 6일부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영업 창구에서 공동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통장의 입금과 계좌 잔액 조회, 그리고 통장 재발행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까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전국 235개 점포에서 공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에 인접한 군산의 한 농촌 마을 주민들이 신축 축사의 거리 제한을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축사 거리 제한이 익산보다 느슨해서 축사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과 인접한 군산 서수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업체가 8만 마리의 닭을 키우는 축사를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축사의 거리가 500여 미터로 가까워 악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중앙이 되겠어요. 뺑 둘러서 지금 각 농가들이 다 있고 또 여름에는 여기가 그 농민들은 그 작업장 아닙니까? 근데 나오는 그 악취를 어떻게 여기서 견디겠습니까, 이걸? 주민들은 군산의 신축 축사 거리 제한이 다른 지역보다 느슨해 건축 허가가 나면 축사 신축이 잇따를 거란 주장입니다. 익산은 소, 닭, 오리, 개 등의 축사를 짓기 위해서는 마을로부터 1,000m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군산은 500m만 떨어져도 가능합니다. 농촌 주민들은 익산시 수준으로 거리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리 제한이 좁으니까 자꾸 이런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좀 조례를 강화해가지고서 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건축허가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신축 축사 거리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에는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익산의 행복주택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옛 동익산역 주변 폐철도 부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이 최근 흙막이 공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와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립되는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을 실시합니다. 연휴 둘째 날이자 주말인 오늘 낮 기온이 14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했는데요. 논설매장과 축제장 등 곳곳마다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전합니다. 썰매들이 바람을 가르며 새하얀 눈밭을 내달립니다. 아무리 구르고 넘어져도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눈이 많이 녹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일 연휴라서요. 날씨도 좋고 아이랑 딱히 갈 것도 없어가지고 보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아이랑 어울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치즈 붕어빵과 솜사탕 등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다트 게임이 한창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따라 멀리서 온 외국인도 댄스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연휴에 와서 재밌는 뭐 체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아요. 피자 치즈를 만드는 체험장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치즈를 조각조각 잘라 그릇에 넣고 따뜻한 물을 넣어 잘 반죽합니다. 둥글게 미져진 치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자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엄청 재밌고 애도 좋아하고 가족들이 와서 한번 와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 속에 나들이객들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짧기만 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농업과 농촌알림이로 활동할 대학생과 주부 100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대학생과 주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대학생과 주부는 농업과 관련된 최신 기술과 정보 등을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주시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4년 동안 한 해 평균 297명에 이르는 사망자 수를 앞으로 3년 동안 17%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화재와 교통사고, 자살과 감염병 등 4개 분야에 걸쳐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집 우물에 빠진 50대가 30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익산시 남중동 54살 김모 씨가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8m 깊이의 우물에 빠졌다가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낮 김 씨가 술에 취해서 우물 입구 주변에서 중심을 잃고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점차 기온이 떨어져서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